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한 식물이지만 등잔 밑이 어두웠던 달개장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개장풀은 전국 어디서나 자생해 있어 누구든 쉽게 구해서 채취해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꽃 모양이 마치 달개 벼슬을 단 닭머리를 연상케 하여 이름이 붙게 되었고, 달개비와 달구개비, 달기미 쉽게, 달기꽃고와 같은 닭과 관련된 명칭이 많습니다. 각 지방에 따라서는 달구식개비와 고난기, 고냉이풀, 고니풀 같은 사투리를 쓰기도 합니다. 꽃은 대부분 파란색이지만 더러 분홍색과 흰색의 꽃잎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시들어버려서 하루만 피는 꽃이라는 데이플라워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연유로 꽃말은 짧았던 즐거움을 뜻합니다. 성미는 달고 차면서 무독하고 간과 대소장 비신심에 작용합니다. 수확시기는 꽃이 개화하는 여름과 가을에 채취해 쓰시면 되고, 보통 깨끗이 씻은 다음 그늘에 며칠 말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꽃에는 산토시안색 소인 데피닌과 콤멜리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생선을 먹고 두드러기가 났을 때에 이 꽃잎을 차로 다려 먹으면 낫는다고 하였습니다. 전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점액 아스코르브산 녹말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약명은 압척초라 해서 열을 내리막과 오줌내기, 요도염, 몸 안에 물고임 현상, 콩팥염, 설사, 눈염증, 목구멍 아픔 등의 치료약으로 쓰입니다. 양리작용에서 물로다리액은 이담작용과 혈당을 강화시키는 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주대학교에서 밝힌 고혈당 매트에서 총 4종의 달기장풀과 식물 추출물이 혈당 저하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는데 모두 혈당이 감소하였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의 당뇨제에 대한 실험에서는 달기장풀 섭취가 당뇨병의 관리를 위해 매우 유용함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발열토끼의 체온을 현저하게 내려서 체온 강화 작용과 생지의 기회각 염증 반응 실험에서 부종을 현저하게 억제시켰습니다. 또한 흰지에 대해서는 강한 인뇨작용이 나타났으며, 요도염과 신장 및 콩팥염의 유효함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질환에는 전초 15g에 물 700ml를 넣고 달인액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으로 복용하면 됩니다. 그 밖에 항균작용에서는 황색포도 상구균과 대장균, 농농균, 연쇄상구균 등의 억제작용이 명확히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 임상보고에서는 급성혈 흡충병의 효과도 있었는데, 이 병증은 기생충 감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신선한 압척초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하루에 20-30g을 달여서 차 대신에 마시면 되고, 5-7일을 일치료 기간으로 하면 됩니다. 감기 환자에 대한 임상보고에서는 130명에게 달기장풀 30g을 물로 달여서 두 번에 나누어 복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치료한 130명 중에서 1-3일 이내에 체온이 정상으로 내려간 것이 109명이었고, 4일 이상 지나서 열이 내린 것은 21명이었습니다. 분말은 하루 3스푼씩 끓인 물에 타서 먹거나 탕제를 복용해도 되고, 모두 4일 연속해서 복용하고 290명 중 단 한 사람도 발병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음은 맥립종 환자 61명을 달기장풀로 치료한 결과입니다. 법제 방법은 깨끗이 씻은 신선한 달기장풀의 줄기 한 개를 손으로 집어들고 45도 각도로 알코올 램프 위에서 상부를 태우면 아랫부분에서 물방울 모양의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이 물방울을 즉시 눈의 결막 및 맥립종의 부은 국소와 그 주변에 떨어뜨리면 되고, 또한 뜨거울 때 눈꺼풀 위에 바르면 됩니다. 약을 떨어뜨리기 전에 생리 식염수로 결막낭을 씻어주면 되고, 약을 사용한 후에는 환자의 시원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모두 61명을 치료하였는데 치유는 49명, 호전은 7명이었습니다. 그중 어떤 병례는 치료한 당일에 효과가 바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은 이튿날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이 뇌수막염과 합병증을 일으킨 경우에는 달기장풀을 1일에 3-4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여기서 5명을 관찰한 결과 열이 내리고 이하선의 부종이 가라앉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8일, 두통이 없어지는 데는 평균 1.4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토가 멎는 데에는 평균 1.2일이 걸렸으며, 평균 입원일수는 4.6일이 걸렸습니다. 부종이나 간경변으로 복수가 찼을 때는 신선한 달기장풀 30g을 푹 달여서 수일간 복용하면 복수가 눈에 띄게 빠지게 됩니다. 관절의 부종에는 신선한 달기장풀을 직지어 소주를 소량가해 환부에 바르면 되고,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면 됩니다. 소변 불통으로 인한 신장염과 방광염에는 달기장풀 40g을 차전초 한 양을 직지어 렌즈백에 꿀을 소량 넣어 빈속에 복용하면 됩니다. 파키슨병에는 달인물을 수시로 복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이때는 말린 것 12에서 20g을 물에 달여서 꾸준히 먹으면 됩니다.
달기장풀은 대나무 잎처럼 생긴 부분을 잘라 소금물에 살짝 데쳐 가진양념을 하면 산뜻하면서 맛이 일품이 됩니다. 어린 잎과 꽃은 주로 화전을 만들기도 하며 샐러드나 비빔밥 재료로 활용하면 독특한 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이나 미역으로 냉국을 만들어 먹을 때는 달개비꽃을 넣어주면 맛이 풍요로워집니다. 달기장풀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비위가 허약한 사람은 용량을 좀 줄여서 적게 쓰거나 대추를 첨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궁을 흥분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가 복용하게 되면 유산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니 임산부는 복용을 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